자, 그래서 이제 10번 개송도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10번 개송을 보게 되면은. 전공전변은, 그래서 이걸 물었다. 전공전변이 뭡니까? 이게 절집에 사시는 분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공은 이야기 들었죠. 앞에서 이게 진리야. 이게 공이야. 색공이야. 성공이야.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보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게 전변이야. 이런저런 공돌이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변이야. 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해서 이런저런 논리를 자꾸 펼쳐가는 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돌이라 이런저런 말들 하지만, 이런저런 말을 내가 자꾸 이게 진리야, 진리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근본 자리에서 볼것 같으면, 걔, 그 모든 건 유 만견이야. 자기의 만견, 지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답이 아니다, 이 소리야. 요거 저는 그냥 공에 대해서 이 정도 새기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자를? 앞에 전자? 예. 그건 내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내 앞에서. 내 앞에서 공이야, 공, 전공. 응? 그러면 이렇게 공을 이야기하면 또요 사람 다른 공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또저 사람 다른 공을 이야기를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내 앞에서 이런저런 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을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들이 전변이야. 들어본 듣는 내용보다 다 달라 같아. 다르지. 그럼 그 내용을 모으면 많이 있어 없어. 그 내용이 점차 발달돼 안 돼. 응? 그래서 20공, 200공, 2000공이 나오는 거야, 보면. 이거를 그냥 조금 이거 어렵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전변을 다르게 굴리니 자꾸 굴리니까 이게 뭐가 붙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막 자꾸 변한다 이렇게 그렇죠. 자꾸 이제 말씀하셨는데 말을 붙여가지고 덧붙여 나가는 걸 전변이라고 보면 돼. 전변을 내 앞에서 그래서 전공전변 그런 모든 이야기도 이게 진리야. 암의 진리야. 원각의 진리야. 근각의 진리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생들이 몰라서 중생의 분별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유만견이야. 중생의 분별심에서 이렇쿵저렇쿵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를 구하려고 하면 구해지겠어? 안 구해지겠어? 그러니까 불용구진이야. 그 진짜를 구하려고 불용.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유반주해야 돼. 그 수위반주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유수식결이야. 유 오로지 유 오로지 수 오로지 물음직이 식견이야. 자기의 견에 만견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보면. 그렇죠? 그래서 공돌이라 이런저런 말들 하지만 전공전변은 공돌이라 이런저런 말들 하지만 전공전변은 개, 이 모두는 유만견, 만견으로 말미암은 거. 그 불용구제, 구제 참된 법을 구한다고 불용. 애쓰지 말고. 자꾸 그 마음을 쓰는 거야. 그 마음 애쓰지 말고. 유수식견에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유수 삿된견에 쉬어야 하네. 식견이라. 만견이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 화장실에서 그렇게 한 거야, 보면. 그래서 전공정면, 개, 만견, 이해돼요? 신신명 증도가 잘못 배워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하면 생각하고. 신신명 증도 하여튼 되게 많이 인용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공부해놓고. 다 외우셔야 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글이 술술술술 읽으면서 이게 풀어질 정도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모든 공부가 되게 쉬워질 거야. 그게 사실은 저희 선생님이 뭘 공부해야 이런 말씀 절대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처음에 강원 올때 신신명 공부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행자실에 그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들고 이제 개받고 와가지고 나가서 그때 그거 보고 그게 이제 신신명 처음 그 뒤에 이제 공부를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제 봐도 헷갈리는 건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 전자를 주어 동사 뒤뭐 이렇게 이게 품사가
새기가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전자 품사 새기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여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수행의 체험을 통해 아는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모든 시비가 끊어진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많이 들었어. 이러한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서 공공 하면서 이게 전공이야. 한 번 부정한 것을 계속 100번, 1000번 부정해 가는 것을 이게 전변이야, 전변. 아, 공돌이라 한다면 이게 공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봐. 이 공돌이 한다면 이거는 중생의 허망한 견해일 뿐입니다. 개유만견이다 이거야. 이 모든 것은 유만견이다. 누가 어떤 공돌이를 이야기할 때 이 종공이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공돌이는 공에 집착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 분별을 딱 부정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부정하는 거야 보면은. 아니야 그러면 또 이야기를 해. 그러면 부정한 이것 또한 분별이 되어버리니 종공 배공이 됐다 이거야 보면은. 이런 부정이 계속되면 전변하면은 20공도 되고 108공도 되고 천가지공 만가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했지? 일백스님 설명했지? 알아듣지? 이렇게 참된 법을 구한다고 애를 써서 전공전변이죠. 공돌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전변하는 것은 중생들이 부처님의 부처님 말씀의 참뜻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분별시라라고 하는 이야기지 바깥을 가지고 이리저리 분별하면서 공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런 소리는 아니었다 이거야.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이 이런저런 말을 계속 방편으로 이어가는 것이지. 그거 왜 조사 스님은 선장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응? 이야기를 해놨어요. 12부미를 끊으라고 하면서 왜 부처님 8만 대장경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아,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찾아라 이 소리지. 예를 들어 무문관을 보면 수산 스님께서 죽비를 들고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묻습니다. 그대들 모두 이것을 죽비라 불러도 잘못이요. 죽비라 부르지 않아도 잘못이니. 그대들은 한번 일러보아라. 이를 일러 뭐라 불러야 할지. 여기에 죽비를 딱 갖다라. 여러분들 늘 죽비라고 했군요. 근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죽비라 해도 잘못된 것이요. 죽비가 아니라 해도 잘못된 것이네. 이걸 뭐라 이야기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는 거야, 보면은. 이는 모두 중생을 상대하기 위한 방편이니 이런 방편에 집착하여 참된 법을 구한다고 애쓸 일이 아니라 아 그런 방편조차 놓아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거 수사님도 웃기는 짓거리 하는 거야. 근본 자리에 있어서 수사님 이런 짓거리가 전공전변이다 이거야 보면은. 응? 전공전변이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면 같은 놈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그 헛소리하는 수산 성념 스님을 멱살을 잡아서 내팽개치든지 활을 해서 길을 멀게 하든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든지 응? 아니면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가수로 얘기든지 뭔가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이 근접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끄달려가지고 입을 놀렸다가는 이제 수산 성님한테 수산 스님한테 당하게 된 것이죠. 보면은. 그런 방편조차 놓아버려야 합니다. 승찬 스님께서 이 대목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구분을 해서 참된 법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12심이 툭 끊어진 자리로 들어가야지. 거기다 분별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게 진짜 가짜 이렇게 시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참된 법이라 해서 구하려 하지 말고 모름지기 분별 속에 있는 자신의 견해 그 삿된 견해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 중생계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걸 보고 분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이지.
예? 다 허겔 같은 거야. 응? 그 인연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가는데 거기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유용한 정보도 주지만은, 그 알 지능이라고 하는 거 보고 참 문제더만. 보는 것 좀만 이게 쭉 모아서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생각이 없이 그 말이 그대로 메모리 돼. 메모리 돼 보면. 메모리 되면 늘 그것만 보면서 상대방을 이제 배척하는 마음 생기거든. 시비 분별 아주 크게 가져오는 거예요. 시비 분별이 커져가지고 싸울수록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아, 이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되, 인터넷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노는 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그 물건을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그 장터를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욕심에 개입하면은 자본주의 상술이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혼을 빼버리는 것이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공심을 가지고 또 돌리게 되면 대단한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 어떤 지도자, 그래서 내가 바라기란 좋은 지도자,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빨리 그런 인연이 주어진다. 우리는 백날 인연해도, 내 밥벌이도 못하니까 힘은 없지만 이제 그런 건 느끼잖아, 보면. 선제식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만사 중생계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시비 분별이 일어날 때 그 이면의 진실을 보려면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는 분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용무진이야. 아, 이게 옳다. 참된 법이다 주장하며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불용무진하고 유수식견 오직 하나 중생의 마음속에서 분별하는 마음. 집착하는 삿댕견에 무름지기, 집착하는 삿댕견에 무름지기 그 마음만 버리면 됩니다. 이게 식견이죠. 먹장군을 같은 중생의 마음만 버리면 시비의 분별이 사라진 이 세상 그대로가 참으로 여여한 행복이므로, 이게 구경열반이겠지.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빛나듯 여러분이 본 뒤 지니고 있는 부처님 마음자리가 빛날 것입니다. 응? 어릴 적부터 줄곧 나그네 노릇을 하면서 몇 번이나 산을 돌고 큰 강을 건넜던가. 길을 가다 어느 아침 고향길을 밟고 보니 부질없이 객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구나. 긴 세월을 보냈구나. 자소래래 관원방이요. 자소 어렸을 때부터 레레 관원방이야. 레레 줄곧 해왔던 듯이 관원방이야. 먼 길을 다니면서 기의 형량 도의상이야. 형량이라고 하는 지역을 몇 바퀴 돌면서 소상이야. 이강자가 호숫가를 건너지 않았던가. 몇 번이나 산을 누르고 큰 강을 건넜던가. 이게 두 번 대표, 기의 형량, 도, 소상. 이게 지금 두 번 대표로 되어 있죠, 보면은. 요거는 빼야 돼. 이것도 참네. 그 다음에, 시각, 도중, 일중장이라 길을 가다 어느 아침 고향길을 밟고 보니 부질없이 객지에서 긴 세월을 보냈구나. 요 개성을 썼는데 개성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 손수의 길잡이 찾아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겠네.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고했어요.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짧은 질문 하나만 하시면 한문을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신 거죠? 아니 뭐 강원에서 와서 배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주련 열심히 보려고 그러고.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한문 공부라는 거를 딱 예전에는 뭐 지금 세대보다는 어렸을 때 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서당 시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다 뭐 이런 거 그 시점 그런 게 그냥 궁금한 거.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 시 같은 건 내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시연 뭐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예고도 보고 이제 써보기도 하다가 수동파 구론 이런 거 수동파 구론이나 잡식이야 있는 책들만 그냥 다 봐 도서관에 보면 그렇게 하다가 시를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 엄청 되지. 시는 상상력이 풍부하잖아 보면. 불경 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엄청 되지. 선시를 보는 게 좋지, 선시. 예. 그래서 지금 화엄경 나가 이제 다음에부터 책을 몇 권이나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엄경의 그 개송 같은 게, 아까 그 종지, 예. 선시 계통으로 봐야 될 게 되게 많거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안 봐주면 되게 어려운 것이고, 봐주면 쉬운 거잖아, 보면. 지금 신시면 이렇게 한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게 쉬운 거잖아요, 보면. 근데 이렇게 안 봐주고 모르고 쓰려고 그러면 개송 하나를 가지고 하루 한 달을 보내도 써내 못 써내. 못 써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건 조금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한문을 가르칠 때, 어떤 그 틀 속에 이렇게 맨 처음에 틀 속에 놓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보면은. 근데 그 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자기 용어는 자기 마음이 참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육을 받다 보기도 하고, 교육의 카테고리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공부하라고 생각하고 딱 정체가 되는 것 같아, 보면은. 그게 이제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이 모르고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줘가지고 굳어지는 데서 오는 병폐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자격 있는 강사나 선지식에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종단에는 그게 부족하지 않아. 내가 이분은 거기에 걸리지 않고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 할 만한 분이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되게 불행한 거지. 어? 그래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조금 알아지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스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 살아 계셨으면은 중도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도 참 좋겠다. 신신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참 좋겠다. 왜? 이런 건 이야기를 하면은 본질을 아느냐, 모르냐, 금방 판별할 수가 있거든. 금방 판별할 수가 있거든, 보면.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 병을 받고 저걸 해야 되는데, 우리 스님이 백일 법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백일 법문 같은 것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우리 스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더듬수가 아니라, 항상 경전에 근거해서 당신 논리를 가지고 그분의 입장 늘 도노 돈수 견제에서 글을 보시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도노 돈수를 보면 충분히 시비할 일이 전혀 없지. 그런데 그걸 세상에 내놔가지고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도노 돈수가 오느냐, 도노 점수가 오느냐, 이러면 깝깝한 거야. 근데 지금도 우리는 도노돈수가 오느냐, 도노점수가 오느냐, 이 카테고리에 딱 갇혀져 있어. 특히 우리 백년하면 너무 이게 갇혀 있어가지고, 도노돈수가 조금, 잘못됐다. 그럼 난리가 나. 근데 도노돈수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 돼야 되겠어. 그게 성스러운 성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셔놓고, 받들어 모셔야 되겠어. 근데 근본 자리에서 보면 전부 방편이잖아요, 보면. 근데 방편을 실상으로 알고 그게 딱 고착이 되면은 그걸 되게 고치기 힘들어,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재를 만나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직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결국 자기 공부거든, 보면은. 바깥에 잘못 의지하면은 참 인생을 정말이야, 옛날에는 프로테지를 낫게 낫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막 95%, 99%까지 봐보면.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그 좋은 인연, 좋은 도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문은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절에 들어와가지고, 40에 되었다가 여기 들어왔는데, 96년도지 그때가. 그때까지도 우리는 글을 안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여기 와서, 그 당시 강주가 사정을 해서 내가 왔거든, 주재하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철이나 두철 살고 가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뭐야, 여기 와가지고 명추회유를 내가 우연찮게 이제 손을 대고, 저기 뭐야, 여기 가르치는 교재, 뭐, 원각경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원각경이 번역된 게 없어, 제대로. 그때 이제 원각경 교재가 이제 하머스님 원각경인데, 교재가 없으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내용을 알 거 아니야,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어. 알아서 공부한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시간 가르치려면 난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겠어.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응? 그때 뭐 내가 뭘 안다라고, 한문 안다라고 내가 이야기 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데 혼자 독학을 하려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 보면. 그런데도 이제 그 당시에는, 있는 자리에서 내 본분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나서려고 그러면, 기본은 내가 정리하고 알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무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뿐이야,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봐지는 것이지, 지금도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정말 그 세상 사람 앞에 이렇게 나서기가 굉장히 부끄럽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 숨어있는 고수를 찾아서 우리 재현 스님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진짜 공부인에 대해서, 응? 재현 스님이 생각하는, 그런 불꽃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지,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